TX에는 어떤 모듈형계측기가 삽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정의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최근 모듈형계측기가 기에는 어떤 기술이 지금 출시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담당 이동희 과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I 이동희입니다. 앞서 보신 반도체 개발과 양산 테스트뿐만 아니라 고사양이 요구되는 제품 개발에 사용 가능한 새로운 PXI 모듈형 계측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랩뷰, 컴팩리오와 같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랩뷰리오 아키텍처는 프로세서와 FPGA와 같은 반도체 사양들이 개선되면서 고성능의 모듈형 계측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3년 전 NIDAYS에서도 NI 최초의 소프트웨어로 디자인하는 계측기인 VST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모듈에서 RF 인풋, 아웃풋, 디지털을 모두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VST 모듈이었습니다. 벡터 시그널 트랜시버 VST는 최초의 소프트웨어로 디자인하는 계측기로서 FPGA를 내장하여 분석 속도 향상과 유연성을 확보하고도 RF 계측기로서의 측정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퀄컴은 이 VST를 RF 특성 평가 시스템에 도입하여서 200배 이상의 측정 속도 향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강력한 성능의 소프트웨어 정의의 계측기를 RF, 스코프, 그리고 디지털 측정이 가능한 세 가지 모듈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NI에서는 업계 최고 성능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포함한 14기가헤르츠의 벡터 신호 분석기를 출시했습니다. 오늘 제가 26.5기가까지 성능이 향상된 벡터 신호 분석기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기존 모듈에 비해서 실시간 대역폭이 10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운 벡터 신호 분석기 PXI Express 5668을 소개합니다. 완벽히 소프트웨어로 디자인하는 계측기로서 사용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FPGA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26.5기가의 주파수와 765메가의 실시간 대역폭은 무선통신, RFIC, 레이더 테스트, 스펙트럼 모니터링과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통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미 낮은 주파수 대역은 이미 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높은 주파수가 필요하고 보다 높은 빠른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확보된 높은 주파수와 넓은 대역폭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데모 시스템에서 VSA를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호는 광대역 와이파이 신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간섭 신호들이 페이지가 인아웃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신호들은 기존 박스형 계측기를 통해서는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 출시된 VSA 같은 경우는 이 신호들을 쉽게 찾아내고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랩뷰를 이용해서 VSA에다가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 기능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초당 200만 번의 FFT를 통해서 측정 시간 동안 주파수와 강도를 모니터링하고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VSA는 이러한 형태의 실시간 분석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통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무선통신의 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산업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들은 더 높은 무선통신 표준을 원하고 같은 크기의 디바이스에서 더 많은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 엔지니어들은 더 높은 RF 성능 측정을 위해서 최고 성능의 측정 계측기를 요구하고 양산 엔지니어들은 더 많은 기능을 더 빠르게 테스트하는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럼 새로운 VSA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한 번에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So our customers have application in handset, wireless communication, and base station. Each of the area requires some level of dynamic performance.
There are many standards, and to put all this together in one simple single part and test it is a significant task. NI's 26.5 GHz signal analyzer, I believe, has the RF performance we need for measuring the DAC's performance, but also it has the processing power that allows us to reduce the test time and so the cost of tests. When we did performance metrics between the 26.5 gig vector signal analyzer and our existing bench test equipment, we saw about a 30% savings in test time for a lot of the specs that we were testing. We can run more data in an 8-hour day than we could have with other equipment. So that's something that it should help us speed up our evaluation time. If you use the same hardware, if you use the same software, then you can develop characterization test program and leverage that characterization program for production test. And that is one way you minimize the development cost and, more important, time to market for us. This is where NI can bring a significant benefit to customers. Analog 디바이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반도체 특성 검사와 대량 양산에서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개발에서 생산까지 시간을 줄이고 테스트 비용을 새로운 VSA와 PXI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Analog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VSA를 사용해서 DA 컨버터를 테스트한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5기가 샘플에 16비트 DA 컨버터에 PXI VSA와 일반형 박스형 계측기를 연결해서 출력되는 신호를 측정했습니다. 현재 DA 컨버터에서 나오는 신호의 ACPR, 인접 채널 전력비를 두 계측기 모두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PXI의 장점을 보기 위해서 이 두 계측기를 반도체 양산 라인으로 이동시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반도체 디바이스마다 다섯 개의 테스트 시퀀스를 연속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보시면 놀랍게도 두 계측기의 테스트 시간이 거의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 새로운 계측기는 내장된 FPGA를 사용해서 실시간 분석도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빠르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있다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바이스 전체 개발을 단 하나의 계측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두 번째, 개발 시 특성 데이터와 양산 데이터의 오차를 줄이고 개발 시간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빠른 테스트 시간은 반도체 디바이스의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시간은 결국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제가 새로운 두 가지 형태의 모듈형 계측기를 소개합니다. 실시간 신호 분석 그리고 프로토콜 디코딩이 가능한 8채널의 오실로스코프 모듈은 계측기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듈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계측기는 12.5GHz의 고속 시리얼 디지털 8채널의 트랜시버 모듈입니다. 고속 DA AD 컨버터에 사용하는 JEDEC SerDes 표준을 지원하는 8채널 트랜시버 모듈로 FPGA를 통한 사용자 프로토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로 디자인 가능한 오실로스코프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오실로스코프 모듈은 1980년대와 동일한 동작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코프들은 신호를 캡처한 이후에 분석을 통해서 특정 트리거 조건을 찾아냅니다. 분석을 하는 시간 동안 일정 기간 신호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 기간을 데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일정 구간의 신호를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디자인과 측정 결과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이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클럭 신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PXI 오실로스코프 모듈은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오실로스코프 AD 컨버터 뒷단에 FPGA와 통신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통로를 연결했고 매번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한번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호가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한 번씩 불규칙하게 측정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규칙한 신호를 잡아내는 데는 라이징 폴링 엣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화된 트리거 조건이 필요한데 제가 직접 랩뷰에서 사용자 트리거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야 다시 잡혔는데요. 이제는 이제 불규칙하게 신호가 측정되지 않고 일정하게 계속해서 측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코프에서는 놓치기 쉬운 신호들인데 새로운 오실로스코프 모듈을 사용한다면 데드타임을 없애고 놓치는 신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혁신적인 계측기에 어울리는 좀 신기한 데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데모 시간 감사합니다.